배우 마을에 진짜 좀 눌러앉고 싶어서 줄을 대가지고 왔는데. 아니 동일 오빠랑 술 네. 먹다가 전화가, 아 성돌 배우랑 네. 전화가 네. 온 거예요. 네. 서야 여기서 오빠 이렇게 하는데 오빠랑 친하대요. 네, 청탁한 건 아니고 전화를 했는데 네. 동일이 형이 야 같이 하면 너무 술 한잔 하게 했더니 어 한번 보고. 역시. 손을 딱 이제 긋더라고 이게 네, 안 되더라고. 근데 특별히 우리 마을에 오고 싶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제가 이제 데뷔한 지가 24년이 됐더라고요. 야. 저도. 근데 제가 그 매니저 없이 뭐 스타일리스트도 이제 같이 대동하지 않고. 24년 동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있었는데 지금도 오늘 5시 반쯤 일어나서 메이크업이랑 헤어도 사실 제가 한 거예요. 진짜? 진짜요? 네. 어머. 그리고 나는 이름 쳐보니까 소속사 신스타 이렇게 돼 있어서 1인 기획사? 1인 회사를 차렸구나 뭐 이런 1인 회사라는 개념은 없고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부탁이 되게 많이 와요. 야 승환아 이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바쁘기만 바쁘고 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거절해야 될 게 있으면 아 제가 회사가 있어서 회사랑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럼 목소리 바꿔서 다시 전화 한 거예요? 사투리로 전해요. 그럼 만약에 전화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스타 맞죠? 저 여기 프로그램 섭외 전화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아 어떤 프로그램이죠? 아 저희가 아 30부작 드라마인데요. 아 예 잠시만요. 아니 뭐 요 괜찮은 것 같은데 통화 한번 해보시죠. 어 그래? 오케이? 어 줘봐. 여보세요? 네. 줘봐. 똑같아. 여보세요? 아 근데 그게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그치. 아, 그럴 거라고 1인 2역을 할 거라는 상상을 하나도 못하는데 이걸 다 알게 되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회사 이름 바꿔야지. 지금 나가도 되는 거야? 아니면 사투리 지역을 바꾸세요. 아, 전라도. 여기 어디 계슴둥? 우리 배우님이 어서 우리 선배님 형님께서는 아무 역할이나 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역을 바꾸면 또. 근데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네. 소환 형이 네. 영국에 진출하셨어요. 진짜로? 영국에. 어? 자랑 좀 해주세요. UK. 예. 어, UK. 아 진짜로? 유나이티드. 엄청 유명한 드라마. 와 무슨 작품이에요? 갱스 오브 런던이라고. 네,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이제 아직 개봉을 안 했었는데 시즌 제고 너무 축하해 네. 너무 축하해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약간 울컥하네요 저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제가 이제 공모자들이라는 영화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감독님이 김홍성 감독님이었어요. 이렇게 그분이랑 쭉 오래 인연이 되다가 이분이 늑대 사냥이라는 작품으로 해외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보다가 아 요거는 좀 이 배우한테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이 와서 가서 이제 열심히 촬영하고 왔습니다. 와~ 이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쭉쭉 더 잘 됐어. BBC로 다 같이 가야죠 해외. 합격. 제가 여기 앉으면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제 해외 진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원체 진짜 인맥이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원래부터 유명하셔서 그래. 저는 맞아. 오늘 VCR에 혹시 인맥 약간 뭐 어떤 황금 인맥이 나오나요? 역시 인맥에 또 초롱초롱해가지고 예 나오죠. 대단한 인맥이 나오죠. 아 그러네요. 아 맞아 송도 사셔. 아 네 송도 있어. 신기루 씨랑 친하시죠? 아 맞아요. 멍메이트. 아 멍메이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독서요? 네, 저는 무조건 저거를 이제 좀 누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신승환입니다. 집? 집? 여기요? 응. 아니요. 그 커뮤니티 공간. 아~ 네. 서재인 줄 알았어. 너무 오빠 다시 왔잖아. 신기했어요. 너무 우와 이랬는데. 아이고. 제가 불러. 그래, 정어지. 너무 일찍 일어났어. 그래. 많이 잘 때는 3시간 잘 때도 있어요. 6시 반이면 다시 기상이 아니라 잠깐 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직까지는 몸에 내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루틴을? 한 3, 4달 됐죠. 우와. 그러면 저 3시간 잔 게 3, 4달 된 거예요. 3시간 잔 게. 꾸준한 게 좋네, 꾸준한 컨디션 게. 좋을 때는 한 1시간밖에 안 되고. 저 아빠이자
배우이자 소속사 대표이자 스타일리스트이자 운전하는 매니저이자 또 남편이구나. 다 하죠. 다 합니다. 다. 올라운더네. 많이 하는구나. 누나 프로가생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프로가생러? 뭘? 나 그 시 안 본다니까. 뭔데 저게? 화났어. 화가 차고 있었네. 그거는 글씨를 안 봐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냥 모르는 거야. 오빠 아세요? 나도 모르잖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몰라. 근데 나 몰라. 다 그게 아는 척 지나간다.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살아. 그래. 그냥 전문가들이 하니까 잘했나 보다. 아니 여기 반장님은 안 쫓겨나는 시스템이에요. 반장님이죠. 반장님은 국밥. 나도 몰라. 니네 다 알지? 나 몰라. 열심히 산다라는 뜻이에요. 뭔데 저 열심히 산다. 한번 삼김에 이제 열심히, 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프로 갓생러라 그래? 좋네요. 저 표현 좋다. 네. 저 진짜 열심히 살아요.